안녕하세요. 저는 그레이스예요. 오늘은 찹쌀 호떡 믹스를 만들어 볼 거예요. 입모양이 다른 이유는 제가 마루에서 연수가 뭘 보고 있어서 모험을 했어요. 제가 근데 이거를 중간에 하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. 우선 호떡용 잼믹스가 들어있네요. 그리고 호떡용 프리믹스가 또 들어있어요. 그리고 호떡용 프리믹스 이스트를 넣은 후 주걱으로 골고루 해주시면 돼요. 이미 미지근한 물과 이스트를 넣어서 제가 적고 있다가 갑자기 영상을 찍게 돼가지고 이거는 이미 하고 있어요. 이렇게 해서 미지근한 물과 잘 섞어주세요. 색은 좀 그렇지만 잘 섞어주세요. 왔어요. 이제 호떡용 프리믹스를 넣어주세요. 주걱으로 하라고 하네요. 연수 왔네. 잘못 뜯었다. 이거 한꺼번에 다 넣어도 된다고 하네요. 저는 처음에 조금씩 넣어서 적고 해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. 근데 한꺼번에 다 넣으면 되는 거였어요. 그래서 잘 끝까지 안에 있는 거 다 뜯었어요. 네, 이제 주걱으로 잘 섞어줄게요. 아까 전에 그 이스트와 미지근한 물 섞은 거에다가 잘 섞어주세요. 끓는 물 3분의 1과 찬물 종이컵에다가 3분의 2를 해가지고 온도를 맞춰주면 돼요. 네, 섞고 올게요. 네, 섞고 왔어요. 여기 이렇게 제가 반죽을 했는데요. 솔직히 엄마가 좀 도와주시긴 했어요. 이제 이거에다가 잼믹스를 넣어줄게요. 만들러 가볼까요? 네, 왔는데요. 여기 반죽을 조금 떼어내주세요. 아 맞다, 식용유를 좀 발라주시면 안 달라붙어서 더 쉽게 만들 수 있어요. 이렇게 좀 늘려서 해주세요. 이건 NG가 몇 번 나가지고 이거 찍다 NG가 몇 번 난 거 있죠. 잘 펴주세요. 그 다음에 꿀을 듬뿍 넣어주세요. 조금만 넣으면 맛이 빵 맛이에요. 솔직히 빵도 아니고 살짝 달라요, 맛이. 그러니까 꿀을 엄청 많이 넣어주실수록 맛있어요. 저는 미니 호떡도 만들었어요. 해서 모양을 잘 다듬어 주세요. 동그랗게 만드시면 돼요. 이렇게 여러 개를 만들어 줄게요. 이렇게 맛있는 호떡. 네, 근데 여기서 팁을 알려드릴게요. 엄마가 알려주셨는데 이렇게 오므리 부분을 후라이팬 아랫부분으로 넣어주시면 더 넣어주셔야 돼요. 이렇게 잘 넣어주시고
이렇게 노릇노릇할 때 뒤집어 주시면 돼요. 이렇게 해서 뒤집어 주세요. 이렇게 꾹, 그 다음에 눌러주시면 이제 완성이 될 거예요. 저는 이렇게 조그맣게 미니 호떡도 만들었어요. 어때요?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? 이거 정말 맛있어요. 네, 네, 오늘은 오늘은 제가 제가 찹쌀 쌀국수를 쌀국수를 사서 만들어 쌀국수를 보았는데요. 만들어 어떠셨나요? 보셨는데요? 여러분, 꼭 한번 먹어보세요. 만들어 정말 보세요. 엄청 맛있어요. 아, 그리고 만들어 그러면 먹어야죠. 안녕! 만들어 먹어. 넣어주라.